보마. 자, 더퓨처님, 시설급여는 치매로만 되는 건가요? 제가 급여는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면요, 시설급여, 제가 급여 같이 가입하면 좋고요. 가장 일수 있는, 가장 보장받기 쉬운 제가 급여,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경증 진단비나 아니면 시설급여로 따로 특약을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포렌샤이님, 주위를 보면 몸이 불편한데도 장기요양 등급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얼른 가입하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할 수 있어요? 면책기간 이런 건가요? 면책기간 90일, 치아보험이나 안보험처럼 면책기가 없습니다. 또 뭐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 시에 100%, 이런 감액기간도 없어요.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고 가입하는 즉시 신청해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명희님, 요양병원에서 용품을 사용해도 안 나오나요? 안 됩니다. 제가 급여,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입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그리고 복지용구로 구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야심차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제가 급여입니다. 경증부터 중증, 제가 급여, 치매, 간병인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포커스는 경도 치매, 시대함수 1점 시에 1,000만 원도 좋고, 또 치매 입원비, 이 1,000만 원이죠. 요게 바로 일단은 시설급여.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 원씩, 그리고 중증 치매 시에는 6만 원씩 하루에 계산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집에서 집중간병 5,000만 원짜리예요. 요 특약이 제가급여다. 매월 50만 원씩이고 61세 이상은 40만 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집중보장. 자, 일단은 보험료를 말씀드릴게요. 남성이 여성분보다 좀 더 저렴하고요. 여성이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요거는 표준형 하나밖에 없고요. 유병자 보험은 없습니다. 설계 조건은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딱, 그래서 주계약 있죠? 전에 없던 실속치매의 주계약이 뭐냐면 중증 치매 시에 매월 생활자금 5만 원,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제가급여 서비스 받으면 매월 50만 원씩, 요 두 개 특약만 넣으면 보험료가 이렇게 산출이 된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가입하는데 40대는 3만 원, 50대는 4만 원, 60대는 55,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어디서나 치매 요양보장이에요.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일단 우리가 건강보험료 납입하잖아요. 거기서 11%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쓰이고 있다.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자. 자, 65세 미만인자는 우리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혹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일단은 신청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수급자의 57.2%는 뭐라고요? 바로 치매라는 거죠. 치매 무시 못합니다. 자, 장기 요양인 점수 인정 점수를 보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45점에서 50점은 거의 5등급이고요, 51점에서 59점은 4등급, 그 이상은 3등급. 그래서 제가급여나 우리 시설급여 이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1, 2등급 나와도 역시 제가급여나 시설급여가 가능하다. 자, 치매로 제가급여 이용 시 자기 부담금은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예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기타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어저께 제가 올려드렸어요. 구입을 할 수 있는 요실금 팬티나 미끄럼 방지 양말,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휠체어나 전동, 수동 침대 등이 있다. 자, 제가 급여는 복지용구 외에 월 한도액이 본인 부담금은 15%고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자,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아무래도
인지나 5등급이 가장 약하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가장 약하게 든다.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금은 많이 들고 국가에서 혜택도 좀 더 많이 받는다. 자, 재가급여 특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 특약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계약, 중증치매시에 생활자금 5만원과 필두로 일단은 집에서 집중감명특약, 재가급여 50만원, 그 치매케어특약이라고 있어요. 그 2천만원 넣어드렸고 치매로 입원했을 때는 우리 간병인 지원, 실손보상을 해줍니다. 치매케어특약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원씩 365일 보장이 가능하다. 자, 요거 이렇게 전부 다 넣게 되면요, 보험료가 좀 6만원에서 7만원대, 8만원대로 좀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이 매우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망의 추천은 언제 어디서나 충분하게 치매 보장이 돼야 돼요. 장기 요양 수급자 1등부터 5등급 재가급여 이용 시 매월 50만원 받아야 되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를 하면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시설에 입원했을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치매로 입원했을 때는 치매가 F00, F03, F05.1, G30, 알츠하이머죠. 요런 걸로 하면 하루에 2만원씩 한 달이면 600, 1년이면 75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증치매로 넘어갔다 하루에 4만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6만원 6, 3, 18, 18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 1년간 보장을 받고 또 180일은 면책기간 또 1년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치매케어 특약과 집에서 집중간병 보장을 가입을 했어요. 자, 제가 서비스 이용 시 매월 50만원 받을 수 있죠. 중증치매 진단 시 55만원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서 이번에도 치매 진단 시 60만원 받고요. 중증 치매 시 월 185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모두 다 보장을 받아야 가장 좋은 치매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재가급여를 가입했어요. 재가급여 가입했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았는데요. 3년간 제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년이 600만원 보장이 되니까 638, 1800만원 받았죠. 여기다가 제가 치매로 인해서 입소를 했네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러면은 일단은 입원했을 때 여기서 8년간, 8년이면 거의 얼마죠? 2만원씩 계산하면 750만원 곱하기 8. 예, 8이면 거의 576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악화돼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갔다 CDR 3전 중증치매 진단시나 아니면 병원에 3년 간병인 지원하게 되면 총 6660만원 받을 수가 있고요. CDR 3점 중증치매 진단금 1000만원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경증일 때는 8560만원 나오고요. 총 다 합쳐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총 이룬 금액이 보험금이 1억 6,22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왕이 일단은 S치매 보험은 시대함수 1, 2점 시에 1,500이고 중증치매 시만 나와요. 보험료는 또 비싸고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 추천할 때는 여기서 보면 일단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치매의 유병기간은 10년에서 13년이에요. 유병기간 중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일단은 가장 높은 게 경도 치매 CDR 1점 그리고 중증도 CDR 2점이 26% 그 다음에 3점이 15% 체경도 아자 약한 게 17%입니다. 그래서 체경도, 경도, 중증 요렇게 합치면 거의 84.2%라는 거죠. 치매 인구 76만 명이에요. 자, 2024년도에는 100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1세에서 80세까지 중증치매 발생률은 0.24%다. 치매 뭐 경도인지장애는 다 알고요. 뭐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났다. 이런 건 뉴스기사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일단은 완치가 아니고 일단은 2점이나 3점 경도에서 중증이나 중증도로 넘어가기 전에 약물이 요즘에 잘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보호망이 치매보험의 큰 장점은요, 생명보험의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후 90일이 지속이 요건이 돼야 돼요. 재심사를 통해서 또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보호망이 치매는 최초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약관 변경 뭐 머리 쓰는 거 없어요. 바로 지급이 돼요. 손해보험의 치매보험은요, 면책기간이 1년 동안 CDR 1.2점 받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보호망이 치매보험은 달라요. 면책기간 CDR 1.2점 진단 시에도 계약이 유지가 가능하고요. 면책 이후에 CDR 3점 받으면 1.2점 합산도 같이 싸그리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치매 보험의 안 좋은 점은요, 2019년 이전 10월 이전 가입자는 정신, 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진단 아니면 CT나 MRI, 뇌파 검사, 뇌척수 검사를 통해서 CDR 점수를 받아야 진단금이 나온다. 하지만 201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요, 뇌영상이나 CT, MRI,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다 할지라도요, 다른 여러 가지 종합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호망이 치매 보험이 좋은 이유. 타사는 경증 치매 CDR 점수 1점을 받고 90일 이상 계속 호전되어 장래가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보험금을 주는데요. 보호망이 치매 보험은 보장 개시 1년 이후에 경증 CDR 점수 1점의 치매 진단 확정이 되면 일단 90일 이상 호전이 되든 말든 중요치 않아요. 진단서에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진단비가 1,00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치매 환자 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건 여기뿐만 아니고 같이 지금 다들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두려움. 1위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2위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본인도 불편하지만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정말 많이 불편해요. 자, 치매 초기부터 매년 비용 발생 체경도, 경도, 중증도의 경우 연간 1,500에서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치매로 인해서 중증치매나 심해졌으로 연간 비용도 함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 일단은 재가급여 고지사항 딱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지, 외상선,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이런 걸로 인해서 진단받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질병 확정,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있으면 가입이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장애, 정신장애 중 신경장애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이런 거 있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는 가입이 웬만큼 다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현재의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 여기서 예스 하면 삑 바로 거절이란 겁니다.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치매보험이랑 재가급여 고지사항에 대해서 완벽 플랜, 그리고 일단 매월 생활비 50만 원 주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올려드렸어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